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 투표를 실시합니다. 의협은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의사 총파업에 돌입할지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파업 찬반 투표와 별개로 오는 17일 의사 총궐기 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의협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필수 회장을 비대위원장으로 2020년 의료계 총파업을 이끈 최대집 당시 의협회장을 수석 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으로 확정했습니다.